네, 안녕하세요. 조정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들이 1인 기업에서 제일 많은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강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회사에서 다닐 때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강의는 또제 경험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한분한분또 이제 환경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고 그다음에 자기한테 맞는 그 부분을 적용을 시키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회사 다니면서 제 책이 처음 나왔을 때가 이제 8년 정도 전 됐단 말이죠. 그렇게 8년 정도 하고 현재는 책이 약한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건한 25권 정도 이제 책을 집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1년에 뭐한 적어도 3권 아니면 이제 많게는 5권 정도. 물론 이제 단독으로 집필하는 것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동으로 집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뭐 같이 친구와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 후배들이 많다 보니까 공동으로 집필하는 것들이 이제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데 점점 이제 단독으로 나오는 것을 좀더 비중을 두고 좀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저는 자연스럽게 이제 블로그나 카페나 이제 소셜 네트워크 등을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특히 이제 카페 같은 경우에는 앞에 제 소개했듯이 이제 보안 프로젝트라는 카페를 현재 한 6년 차 정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멤버로 치면은 숫자로 보면 약한 8,500명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소셜 네트워크에서 페이스북 그룹으로 하는 분들도 약한 5,500명 정도, 합하면 한 2, 3천 명 정도 되는데, 이게 겹치는 부분들이 있으면 한만명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5년 정도 꾸준히 이렇게 많은 컨텐츠들을 공유를 하고, 책도 쓰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자기가 강사를 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면은 정말 못 견디잖아요. 회사에서 다니면서 강사를 하고 싶고, 누군가에게 이렇게 지식을 공유하고 싶고요. 또한 관심도 어느 정도는 이제 받고 싶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책을 썼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 대한 이제 보상을 또 가지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하고 난 뒤에 이제 하나씩 하나씩 어떻게 됐냐면은, 무료로 강의할 수 있는 기회들을 좀 활용을 했습니다. 하지만은 이 무료로 강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는 것은 이 앞에서 했던 그런 블로그나 카페들을 어느 정도 오랜 기간 동안 했기 때문에 좀 가능했던 것 같아요. 1인 기업이나 이렇게 이제 저자가 되는 그런 강의들을 들여다보면은 꼭 책을 쓰고 난 뒤에 블로그나 카페나 이게 이런 것들을 준비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지금 뭐제 경험으로는 책을 쓰기 전에부터 블로그나 카페나 소셜 네트워크들은 어느 정도 활성화 시켜두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책이 나왔을 때 이게 판매하고도 바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물론 이제 책을 쓰고 난 뒤나 아니면은 자신이 어떠한 그 매체에 의해서 유명해질 수 있잖아요. 그 뒤에 이제 블로그나 카페로도 유입되는 것들도 당연히 있죠. 책이 잘 되면 당연히 이제 카페를 만들면 그쪽으로 팬들이 모일 수도 있는 부분들이긴데, 우선은 앞에서 이제 충분히 홍보를 할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책의 판매를 영향을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소셜 네트워크나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점점점 자기가 진행되고 있는 이런 강의들도 홍보를 할수 있는 그런 통로들을 만들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쉽지 않아요. 물론 예전에는 이제 블로그를 작성을 할때 저희들이 이제 뭐 어떤 검색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의존하거나 뭐 그런 것들, 예, 그런 방법들이 있지만 지금도 통하긴 통합니다. 솔직히요. 하지만은, 워낙 이제 시스템이나 그런 것들, 이제 평가나 그런 것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많이 바뀌다 보니까 예전 했던 방식대로보다는 이제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올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현재 뭐 책을 쓰거나 어떤 컨텐츠가 만들어지면은 그때 이제 블로그에다가 올리고 또 카페에다가도 올리는 것이고요. 그렇게 올렸던 것들을 다시 이제 소셜 네트워크 쪽에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체계들로 계속 이제 반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이제 몇대 몇으로 뭐 하냐, 이게 나중에 책이 나오거나 아니면 자기가 강의를 이제 홍보하는데 몇대 몇으로 하냐라고 이렇게 했을 때 저는 보통 한 8대 2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8대 2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은 자신이 컨텐츠를 이렇게 어떤 홍보성이나 그런 것들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이제 어떤 정말로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컨텐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통 이제 잽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잽이라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기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유료 강의나 아니면은 자신을 충분히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들, 홍보 매개체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수준으로 해서 이제 잭과 그 다음에 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한 분이 이제 책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잭과 훅을 충분히 이제 섞어가면서 예, 그렇게 하고 이제 비율은 뭐 9대 1 아니면 8대 2 그 정도로 하라는 걸로 이렇게 조언을 해줬습니다. 저도 거기에 동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기회가 되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유튜브나 기타 등등인데 브런치도 있고 막 여러 가지 매체들이 그런 홍보 매체들이 있지만은 우선은 블로그하고 카페를 탄탄하게 만들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팬층이 생겨요. 이제 카페 같은 경우에 정보 공유이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분들이 모여있더라도 실제 조회수를 보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근데 블로그는 이제 검색어나 그런 데에서도 쉽게 노출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고 자기의 전문성을 충분히 홍보할 수 있는 최고의 플랫폼입니다. 여러 그걸 이제 소셜 네트워크로 더 확장을 시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무료로 강의할 수 있는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어떻게 강의하냐, 뭐 임대도 있고 뭐 또 있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 무료에서 무료라는 것은 이제 강의비에 대한 무료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여기에서 임대비하고 뭐 사람들 뭐 커피 같은 거나 음료수 같은 거지 하면은 이제 한 5천원 정도의 수준, 예, 5천원 정도로 받더라도 자신이 정말로 자기의 컨텐츠를 어떻게 보면 평가받고 싶습니다. 이게 그냥 평가를 받는 것이고 시장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하기 위한 목적이겠죠. 그렇게 5천원 정도 하고 임대비는 여러분들이 이제 온오프믹스 같은 경우나 아니면 기타 이제 장소 이제 그렇게 그 장소를 공유하는 그런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뭐 크라우드 스웨어 같은 거나 뭐 여러 가지 사이트들에서 무료로 빌릴 수 있는 공간들이 있어요. 특히 요즘은 도서관 같은 데에서도 무료로 공간을 어느 정도 빌릴 수가 있습니다. 유료로 하면 오히려 안 빌려주는 공간들이죠. 그런 데는.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경기도 그런 데서 무료로 어떤 스페이스를 공간을 빌려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들 검색해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할 수 있는 거기 숫자에 맞게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우선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컨텐츠를 누군가에게 공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컨텐츠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1번과 2번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컨텐츠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조건 홍보라는 거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컨텐츠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자연스럽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책을 쓰면 효과는 당연히 이제 배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책을 통해서 삶이 완전히 바뀐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대기업을 갈 때도 그 다음에 금융권을 다닐 때도 이 책이라는 효과를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면접 볼 때 이제 워낙 이 책에 대해서 물어봤고 책이라는 거에 대해서 전문성을 충분히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이 책이라는 것은 굉장히 자신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지금 나와가지고 제가 1인 기업 형태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통 블로그나 카페에서 이 책을 가지고 저를 이제 초청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담당자가 책을 보고 있다가 요거에 대해서 내용이 정말 좋은데 요거 책 기준으로 한번 강의를 할 수 있냐 그런 문의들이 전체 교육의 한 20, 3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기회를 여기서부터 얻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 비율은 20%, 30%였지만은 나중에 요것들이 굉장히 큰 사업으로 이어졌던 것들도 지금 있고 내년도에 지속되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모든 것들은 다 책을 통해 가지고 저는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항상 이제 책을 써라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처음에 이제 책을 쓴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평생에 한 권 정도 쓰더라도 굉장히 뿌듯한데, 1년에 몇 권 정도 쓰라고 책에 막 계속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앞에서 이제 블로그나 카페 같은 경우에를 관리를 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책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여기에서 이제 컨텐츠가 나오고 그 컨텐츠를 이으면은 바로 책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뭐 어려운 것은 아니라고 저는 좀 보고 있어요. 예, 처음에만 어렵고 나중에 익숙해지면은 뭐 책을 쓰는데 출판사도 출판사에서 직접 먼저 연락 오는 경우들도 많이 있죠. 예, 연락 오게 되는 것이고
거기서 자신이 좀 맞는 자기 컨텐츠를 잘 표현할 수 있는 컨텐츠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권한들도 획득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책을 쓰면 여러 가지 효과들이 분명히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회사 다닐 때 바로 유료 자기가 정말로 이러한 돈이나 그런 것들 중심으로 이게 자기가 경제적인 부분들만 너무 고려를 해가지고 처음부터 자기의 강의는 엄청난 많은 돈을 나는 가치를 받아가지고 판매를 할 것이다 라고 한다면은 사실 힘들고 그 다음 회사에서도 조금 이렇게 나중에 이제 알게 됐을 때 서로 간에 그런 계약상의 문제들이 발생을 어느 정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무료로 강의를 해서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것들을 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컨텐츠를 충분히 평가를 받고 그 다음에 정립이 되기 시작하면은 그거를 충분히 나중에 나오셔서도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차근하게 이렇게 준비를 해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제가 이야기했던 회사 다닐 때 충분히 준비를 하시면은 나중에 큰 효과가 날 수 있다. 다시 한번 강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다음에 또 특강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